홈 오브 더 마이 치즈 페이지 22, 22페이지까지 왔네요. 가볼게요. Then he wondered for a moment whether it was real or just his imagination until he saw his old friend Smith and Scully.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그때 그는 wondered, 궁금했다. For a moment. For a moment는 동안이니까 잠시 동안, 잠깐 동안 궁금했다. Whether인지 아닌지겠죠? 이것이 was real, 진짜인지 아니면 or just his imagination, 그의 상상일 뿐인지 그게 의아했다, 뭐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궁금했다 그러는 거보다. 언제까지 그랬냐면 until he saw, 그가 봤을 때까지, 누구를? His old friends in Smith와 Scully를 봤을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뭐 별로 없죠? 절밖에 없네요. 절만 잘 잡아내면, 절 안에 문장이 평이하면 쉽죠? Then he wondered for a moment whether it was real or just his imagination until he saw his old friends Snip and Scurry. 친구들을 만났죠. 자, Snip welcomed Ho with a nod of his head and Scurry waved his paw. 쉽네요. Snip는 welcomed, 반겼죠. 환영해줬습니다. Ho를. With, 뭐뭐를 가지고인데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말이죠? With a nod of his head. 그의 머리에 끄떡임으로 이렇게 돼요. 나드가 끄떡끄떡 하다니까 명사니까 끄떡임이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까딱해서 어서 와라는 표시를 했다는 소리고, Scurry waved, 흔들었네요. His paw. paw는 동물의 발이죠. 그 쥐니까 손이 아니고 핸드. 사람이면 핸들을 흔들었겠다지만 여기서는 발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Their fat little bellies showed that they had been here for some time. 이렇게 왔네요. 자, 그들의 fat, 약간 통통한, 살찐, little belly, 조그마한 bellies가 showed 했다, 이렇게 됐죠. belly는 우리죠. belly dance, 그죠? belly dance 아니까 다알것 같아요. belly는 배입니다, 배. 이게 belly, 이렇게 돼서. belly dance, 그러죠. 자, 이 belly는 배, 톡 튀어나온, 이게 배처럼 볼록하게 나온 걸다 belly라고 잘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은, 뚱뚱하게 살이 찐 배가 show, 보여줬다, 대절을, 뭐를? They had been here for some time. 그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for some time, 얼마 기간 동안 여기 쭉 있었었다라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시제는 별로, 제가 완료 시제는 크게 지금 여기서 독해할 때 관여를 안 시키고 왔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깥의 동서가 과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그들이 거기 있었던 건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줬어요. 뭐 이건 시제 차이 표시입니다, 그죠? 우리한테 참 이게 까다로운 부분인데 얘들은 또 이런 거 중요시하죠. 자, 어쨌든 그냥 뭐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Snip welcomed Ho with a nod of his head and Scurry waved his paw. Their fat little bellies showed that they had been here for some time. 됐고, 자, 그다음 계속 가보면 Ho quickly said his hellos and soon took bites of every one of his favorite cheese. 이렇게 왔네요. 바로 갑시다. 호는 빠르게 said, 말했습니다. said his hellos 했죠. 그러니까 say hello 하면 안녕이라고 말하다니까 인사하다 이 말이겠죠. 인사를 했고 soon took 했다. took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get 같은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여기서 해석하려고 덤비는 건 무모합니다. 뜻이 많아서 뒤에 보고 그냥 took 했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좋아요. 투크 했다. 바이츠. 바이츠는 이렇게 각 깨무는 거죠. 바이츠 오브 에브리원 했는데, 그 모든 것에 바이트, 그러니까 한입 깨무는 걸 투크 했다니까 먹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크 자체만 가지고는 해석하지 말고, 투크 바이츠 했다. 뭐를? 오브 에브리원, 오브 히즈 페이보릿 치즈. 그가 좋아하는 치즈 모든 것에 바이트, 한 입씩 이렇게 뜯어 먹었다. 그러니까 결국 먹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He pulled off his shoes and jogging suit and folded them neatly nearby in case he needed them again. 자, pull off라는 단어는요, 이 풀이 당기다죠. pull off는 보통 차를 갓길, 이렇게 달리다가 옆에 있는 길 같은데 이렇게 쭉 옆에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크 주차하다하고는 약간 다르죠, 의미가. 차를 이렇게 잠깐 세우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바깥으로 내다, off하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여기서 풀 오프 히즈 슈즈 앤 조깅 슈트라고 했어요. 조깅 신발과 옷을 풀 오프 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벗었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 뭐야? 풋 오프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데 풋 오프, 벗다로 우리가 풋 오프 쓰잖아요. 이풋 오프.
그러면 지금 풀오프를 풋오프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서 외울 필요는 있느냐?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봐두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석되는구나. 신발을 벗었고 옷을 벗었다. 그리고 folded 했는데 fold는 접다니까 옷이나 이런 거니까 잘 접어뒀다 또는 우리말로 개다 그러죠. 옷을 개뒀다 이 말이죠. 잘 정리해뒀다. 리틀이 깔끔하게 이 말입니다. 리트가 깔끔하니까 깔끔하게. 그리고 nearby가 왔는데 nearby는 가까이에 이 말이죠. 가까이에 접어뒀습니다. 멀리 놔둔 게 아니고. 요런 단서가 붙었고 뒤에 in case가 왔는데 자 요거는 in case는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in case의 기본 의미는 뭐뭐 할걸 대비해서 또는 뭐뭐 할지도 모르니까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he needed them again. 그가 그걸 다시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 또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걸 가까이에 적게 해뒀다 이 말이 되는데요. in case of 잠깐만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in case of는 자, 기본적으로 in case of가 아니고 in case죠, 그죠? in case of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뒤에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가 오겠죠. 명사나 명사고. 그런데 이때는 이 뜻이 뭐냐면 뭐뭐의 경우에니까 뭐뭐 하면 이 말이 돼서 결국 if하고 같은 개념이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명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in case of an emergency. 자, emergency는 어떤 긴급 경우죠. 긴급한 상황이죠.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가 됩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긴급한 일이 일어나면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if 뭐 an emergency가 happens 발생하면 이 말이 되는 거죠. 같은 의미로 쓸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call me 나한테 전화하세요 without hesitation 예를 들면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나한테 전화하세요 이런 패턴으로 이때는 in case of 하고 in case of나 아니면 if나 같은 개념이 됩니다. 차이점은 in case of를 쓰게 되면 뒤에 그냥 명사를 쓰게 되니까 발생하다 뭐 이런 걸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if를 쓰면 주어 동사를 다 적어줘야 돼요. 어떤 위급한 경우가 발생하면 훨씬 더 요게 좀 뭐랄까 깔끔하면서 집약된 표현이 되는 거죠. 폭넓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거 if 대신에. 그런데 in case of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본건 in case입니다. 그죠? in case.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설명하실 수 있죠. 주어 동사가 대절이니까 이 앞에 있던 of라는 전치사는 당연히 생략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in case라는 패턴이 생겨난 거죠. 그죠? 자, 근데 요렇게 됐을 때 in case는요. 그냥 뭐뭐 할 경우에라고 해서 요 위에 있는 요 패턴하고 똑같은 의미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요때 경우는 어떤 의미로 알아두면 좋으냐면 주어가 동사를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는 아니면 좀 요걸 쉽게 말하면 대비해서 아니면 뭐뭐 할 수도 있으니까 뭐뭐 할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런 의미야. 그걸 대비한다라는 프리커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대비. 그러니까 프리커션. 미리 이제 대비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서, 이때는 if하고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보면 쉽게 되는데요. 자,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드세요. medicine. 그렇게 되면 이약 드세요가 됐죠. if를 쓰면, if you feel sick again.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다시 아프면 이 말이죠. 다시 아프면 이 약을 드세요라는 패턴인데 if를 쓰면 근데 여기에 if 대신에 만약에 in case를 쓰면은 의미가 약간 변해요. 그래서 in case를 쓰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약을 드세요. 혹시 당신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라는 뜻이 돼요. 자,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in case를 쓰게 되면 if를 먼저 보고 if를 쓰게 되면 여기 요 일이 먼저 있으면 이 말이죠. 뒤에 사건이 일어나걸랑 이걸 하세요가 돼요. 순서적으로 얘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야 이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in case를 쓰게 되면요. 이 약을 일단 드세요. 드십시오. 먼저 먹고 혹시 나중에 아플 수도 있으니까라는 패턴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좀 달라졌죠. 순서가 if하고는. if는 뒤에 조건이 성립되면 이걸 하세요라는 패턴이고 in case를 쓰면 뒤에 사건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걸 먼저 하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약간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죠? in case도 이렇게 한번 살짝 알아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러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다시 좀 이따 한번 가봅시다. 혹시 그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가까이 접어뒀다. Then he jumped into the new cheese. 새로운 치즈로 불렁 뛰어들었습니다. When he had eaten his fill,
He lifted a piece of fresh cheese and made a toast. Hooray for change. 이렇게 왔네요. 자, 바로 갑시다. 언제냐면, 그가 had eaten 했을 때, 먹었을 때, his fill 했는데, 이 fill은, fill이 동사로 채우답니다. 그죠? 근데 his가 왔으니까, 여기서 fill은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가득 참이라는 뜻이니까, 배부름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배부름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고,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표현이 돼요. 우리말로는 뭐뭐하게가 돼서, 부사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배부른 상태가 될 때까지 먹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표현 한번 그냥 봐두면 좋겠죠.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알아두면 써먹을 수 있잖아요. Eat my fill. 배부른 상태까지 먹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먹었을 때, 그는 he lifted. lift는 들어 올리다죠. 들어 올렸다. A piece of fresh cheese. 신선한 피자 한 조각을 들어 올리고는 and 만들었다. toast라고 돼 있죠. 토스트는 우리가 먹는 토스트 빵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건배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토스트 또는 레이즈가 올리다죠. 레이저 토스트 이렇게 되면 뭐빵 조각을 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결국에는 건배하다 이런 개념이 돼요. 건배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건배를 했다. 시큼 먹고 이제 한 조각 들어서 확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Hooray for cheese. Hooray 이거는 만세라는 뜻입니다. 보통 의성어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 그냥 허레이 이렇게도 쓰죠. 허레이 이렇게도 써요. 스펠링은 전부 만세. 뭐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변화 만세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허레이 포 뭐뭐뭐는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자, 이제 막 만끽하고 있는 거죠. 만세라고 막 건배도 막 하고 지금 신이 났습니다. 이거 한번 읽으면서 인케이스 능력이 한번 봐주시고요. 가볼게요. 허 퀵클리 세드 His hellos and soon took bites of every one of his favorite cheese. He pulled off his shoes and jogging suit and folded them neatly nearby. 됐죠? In case, 대비해서 어떤 경우 뭐뭐 할지도 모르니까. He needed them again. 다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Then, 그리고는 그는 jumped into the new cheese로 뛰어들었다. When he had eaten his fill, 가득 먹었을 때, He lifted a piece of fresh cheese를 들어서 and made a toast. 건배를 했다. Ray for change. 변화를 위해서.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 만세. 자, 그 다음. As Ho enjoyed the new cheese, he reflected on what he had learned. 바로 가면,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enjoying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새로운 치즈를 그는 reflected on 했습니다. 이 reflect on은, 뭐, 알아두면 좋은 단어죠. 보통 이 refract가 reflect 이게 빛 같은 거뭐 이런 걸 물체 같은 걸 반사시키다 또는 뭐 반사시키다니까 반영하다 반영시키다 이런 뜻도 되죠. 그죠? 비추어서 보이게 하다 이런 뜻 반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얘가 on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뭐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즉 우리말로 숙고하다라고 사전에 많이 적혀 있죠. 숙고가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reflect on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동의어가 thunder 또는 thunder 이렇게 읽죠. thunder on 해도 이게 역시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 돼요. 요 reflect on하고 thunder on 이건 알아두면 좋죠. 쉽게 말하면 그냥 think 생각하다 뭐 deeply 깊이 생각하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또뭐 consider 같은 경우도 고려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 있죠. consider 요런 것들 요런 정도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숙고를 해봤다 이 말이죠. 깊이 생각해봤다 뭐에 대해서 On what he had learned, 그가 배운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라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he realized that when he had been afraid to change, he had been holding on to the illusion of old cheese that was no longer there. 이렇게 됐네요. 그는 realized 깨달았습니다. that절을 that 나오고 when 바로 따라왔으니까 that절의 주어는 뒤로 밀려났겠네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는 깨달았다. 언제? He had been afraid. 그가 두려웠을 때. 뭐 하는 게? To change. 변하는 것이 두려웠을 때. 이 말이죠. 이제 대자를 주고 나옵니다. 그가 had been holding. 그가 holding on to 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대절 속에 when절이 들어왔는데요. 콤마를 보통 찍어주는 사람이 많아요. 좀 친절한 사람들은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쉽게 구분이 되죠. 대절의 주어가 여기서부터라는 게딱 드러나는데. 지금 안 찍어준 거죠. 자. hold on이 전화할 때뭐 들고 있으세요 뭐 이런 말이잖아요. So hold on to 하면 뭐뭐에 들고 있다, 뭐뭐를 계속하다, 뭐뭐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계속했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됩니다. 뭐를? The illusion. 그 환상을 계속했다. 즉, 환상에 집착했다. 환상에 들러붙어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 뭐의 환상이냐면, old 치즈. 낡은 옛날 치즈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치즈냐면, that was no longer there.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은 그런 치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when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랬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절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He realized that. 언제? When he had been afraid to change 했을 때, he had been holding on to 했다는 것을. 어디에? The illusion of old cheese. 어떤? That was no longer ther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so, what was it that made him change? 자, 이건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What was it? 그건 뭐였습니까? That, 뭐가? Made him change. 그를 변하게 한 것이. 이렇게, 그냥, 뭐, 약간의 어떤 감각만 있으면 쉽게 해석은 되죠. 근데 요게요, 의문문을 만약 풀어보려 그러면 얘를 원래 평소문으로 바꿔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평소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주어는 이시겠죠. It, 그것은 였다가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what이 여기 뭔지 몰랐기 때문에 what 자리에 뭔가 있었겠죠. 이것은 뭐였다. 뭐가? 그 다음에 that이 따라오네요. That made him. 그를 made him change. 변하게 만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장 요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거 잠깐만 한번 또 보고 갈게요. it that 강조라고 한번 해봅시다. it that 강조구문 뭐 이런 패턴인데요. 이게 우리말에 뭐하고 비슷하느냐 하면 굳이 말하자면 뭐뭐는 다름 아닌 뭐뭐다. 요 정도의 개념으로 다름 아닌 우리가 강조하려고 넣는 거죠. 다름 아닌 뭐뭐다.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걸 여기 it하고 that 사이에 넣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He bought the flower. 그럼 꽃을 샀습니다. Flowers at the shop. 그 플라워 샵이게 샵에서 샀다. For his girlfriend 할까요? girlfriend를 위해서 샀습니다. 언제? Last Monday 할까요? 지난 Monday에.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요.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He가 주어고 The flowers가 동사의 목적어고, at the shop, 이건 어디서 샀느냐, 그리고 for his girlfriend 하면 왜 샀느냐라는 패턴이죠. 그리고 언제 샀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아, 요걸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 우리가 문장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는요, 결국에 의문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얘는 who로 바뀔 수 있겠죠. 얘는 what, 무엇을 샀느냐, 얘는 어디서 샀느냐, when, 아, where. 얘는 언제 샀느냐? When? 얘는 왜 샀느냐? Why의 개념이 되죠. 결국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렇게 의문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Who, what 또는 which가 되기도 하고, where, when, why가 되는 거죠. 뭐 어떻게든. 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때 강조가 재밌는 게 쓰기를 무조건 일단 뭘 쓰느냐면요, it을 쓰고 비동사를 씁니다. 근데 여기 비동사는 is 아니면 was예요. 둘 중에 하나만 써요. 아, 나, 원은 쓰지 않습니다. 이게 뒤에 꾸민 맞는 게 누구가. 그리고 나서 강조하고 싶은 걸 여기다 놓고 뒤에다가 that을 적고 나머지 부분을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he를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It was he가 되겠죠. 그것은 그였어. that, 뭐가? 남은 부분이 bought. 샀던 것이 나머지 부분을 쭉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여자친구를 위해서 가게에서 꽃을 산건 다름 아닌 그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걸 넣어보면 the flower를 넣으면 it was the flowers. 그것은 꽃이었어. 근데 여기에 복수형이라고 여기에 아, 나, 월을 쓰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뭐가? that, he, 그가 bought, 샀던 것은 다름 아닌 꽃이었어. 언제,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t the shop을 넣으면 it was at the shop. 그 가게에서였어. 뭐가? That he bought. 그가 그 꽃을 산건 다름 아닌 가게에서였어. 그리고 for his girlfriend를 적게 되면 it was for his girlfriend. That he bought가 되겠죠. 그러면 그가 그 꽃을 언제 언제 어디서 샀던 건 다름 아닌 여자친구를 위해서였어. 시간을 넣으면 last Monday. 지난 월요일이었어. 뭐가? 그가 그 꽃을 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특이한 점이 좀 발견됩니까? 일단 보세요. it하고 비동사를 적고 that을 이렇게 적게 되는데요. that을 이렇게 적죠. 적으면 요 사이에
강조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 특이한 점은 he는 지금 인칭 대명사죠. 원칙적으로는 인칭 대명사는 수식 받지 않죠. 사실 근데 이게 문법적 찾아보면 전부 다이 that을 관계사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사. 그러니까 얘는 뒤에 건 니은으로 잘 해석이 되죠. 한 것은, 한 것은, 한 것은, 한 것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얘를 꾸민다 이렇게 보긴 좀 하지만, 뭐 하지만 어쨌든 관계사로 봐요. 근데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조차 이렇게 강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게 관계사라고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넣어도 되지만 어쨌든 그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강조하려고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인칭 대명사조차 강조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flower가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죠? 여기서 보면 at the shop이라고 해서 이게 부사구죠.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통째로 여기 들어가 버립니다. 그 가게에서였어. 그리고 여자친구를 위해서였어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인 부사구가 통째로 수식받으러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의미 덩어리를 전부 통째로 이걸 쪼개지 않고 통째로 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조차 강조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죠. 자,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it 강조라고 합니다. it 강조. 그래서 it 비동사, is 아니면 was만 쓰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걸 여기다 넣고 that을 쓰고 나머지 부분만 적어주면 아주 멋지게 뭐뭐는 다름 아닌 뭐뭐다 라고 강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한번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아이고 두덩을 해버리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요게 요랬던 문장이 여기서 what이라는 게 의문문이 돼서 빠져나가서 what이지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다름 아닌 뭐였을까? 그를 that made, 만든 것이, 그를 변하게 만든 것이 라는 뜻이었겠죠. 자, 계속 가봅시다. Was it the fear of starving to death? 자, 그것은 였을까? 이렇게 되죠. Was it? 였을까? The fear, 두려움이었을까? 뭐에 대한 두려움? Of starving to death. 죽을 때까지 굶주리는 거, 굶어 죽는 거란 뜻이죠. 굶어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how는 thought, 생각했다. Well, that helped. 그래, 그것도 도움이 됐지 이 말이죠. That, 그것이 이 두려움이 도와줬었지 날. 어쨌든 그것도 도움이 됐어.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 가볼까요? That helped. 그게 도움이 됐어. 그러면 정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뭐 그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then he left and realized that he had started to change as soon as he had learned to laugh at himself and at what he had been doing wrong. 이렇게 하네요. 자, 이건 좀 기니까 한번 쪼개서 가볼까요? 그리고 그는 웃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 that절을. 그가 had started to change,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죠. 자, 끝났습니다. 모든 문장은. 뭐 하자마자? He had learned, 그가 배우자마자, 알게 되자마자, 뭐 하는 걸? To laugh at himself, 스스로를 비웃는 걸 배우자 말자. 즉, 스스로를 비웃는 걸 알게 되자 말자. 그런 방법을 알게 되자 말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또 뭘 비웃었냐 하면, 이렇게 되죠. at이 여기 한번 왔고 또 왔으니까, 또 at 두 번째 뭘 또 비웃었냐 하면, what he had been doing wrong, 그가 잘못하고 있던 뭔가를 비웃게 되자 마자, 그러자마자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절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He realized the fastest way to change is to laugh at your own folly. Then you can let go and quickly move on. 이라고 됐습니다. 그는 깨달았다. 대절을. 아, 대절인데 뭐냐면 The fastest, 가장 빠른 way, 방법이죠. 뭐하는? 이렇게 되네요. 뭐하는? 변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is, 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뭐 하는 거냐 하면 to laugh at your own folly. 너 자신의 folly. 나온 적 있죠.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 Then, 그러면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you can let go. 뭐를 이제 놓아줄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quickly move on.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 있는 것이 변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 말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 그냥 내용상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 지금 아주 쉽게 이야기해놨죠. 어리석음을 깨닫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그러면 뭐 이제 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 이런 문장인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서
내가 지금 어리석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자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죠. 이게 마치 너 자신을 아는 것만큼 힘든 거죠. 그래서 말은 쉽게 해놨는데 참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는 치즈, 옛날 치즈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야, 쟤들은 치즈 없어졌는데 왜 저러고 있어? 빨리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거기에 닥쳐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치즈에 대한 그 어떤 미련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 계속 있는 경우,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내가 어리석어라는 걸 깨닫고 갈수 있느냐?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하고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은 거죠. 현실 생활에 우리 입장에서 적용시켜 보면 절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 자, 이거는 한번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Then he left and realized that he had started changing. 언제? As soon as he had learned. 하자마자. To repair himself and at what he had been doing wrong. 한 걸. He realized the fastest way to change는 is to laugh at your own folly 하라는 것을 깨달았다. Then, 그러면 you can let go and quickly move on 할수 있다. 는 것도 깨달았다. 이 말이죠. He knew he had learned something useful about moving on from his mice body, Snip and Scurry. 바로 가도 되겠죠. 그는 알았다. 됐죠. 대절을. 그가 배웠다라는 걸, 뭔가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useful, something useful.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nobody 이런 것들은 뒤에서 꾸밉니다. 그죠? 형용사. 그래서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는 걸 알게 됐다. About moving on, 계속한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유용한 걸 배웠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그의 생쥐 친구들인 스니프와 스커리부터 배웠다는 걸 알게 됐다. He kept life simple. 아, they네요. They, 여기서 이제 그 생쥐들은 kept life simple. 삶을, 인생을 심플, 단순하게 kept, 유지했다 이 말인데, 이것도 지금 문장은 정말 단순한데요. 이 keep 쓸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문장 단순하다 그래서 놔두면 안 되고, 우리가 저 작문 프로젝트 2권의 5형식 동사 분류해 보다 보면 keep하고 leave가 이렇게 좀 취급이 되고 있죠. 얘들 두 개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이 목적어의 상태를 형용사 또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형태로 이렇게 자주 보호로 얘들을 자주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또는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이런 표현으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게 leave는 뭐예요? leave me alone이죠. leave me alone. 나를 alone, 혼자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작문 프로젝트 2권 좀 참고해서 leave하고 keep은 5형식 굉장히 좀 유용하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써먹을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삶을 단순하게 유지했고, they didn't overanalyze over complicated things 이렇게 했네요. overanalyze는 지나치게 analyze, 분석하지 않았고, over 지나치게 complicated, 복잡하게 하지 않았다. 어떤 일들을 이렇게 되네요. overcomplicated 이거는 자 complicated라는 건 정말 많이 쓰죠. 쪼개 볼까요? come 완전히, fully는 접다라는 뜻이요. fully-cate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막 여러 명에서 함께 막 여기저기 접어버립니다. 복잡하게 되겠죠. 여기서 complicated에서 복잡한이라는 형용사로 정말 많이 써요. 복잡한 상황, 복잡한 뭐 문제 이런 거할 때. complicated, 뭐 situation, problem 이렇게. 자, 근데 그걸 지나치게 복잡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 됩니다. 자, 계속 가보면. When the situation changed and the cheese had been moved, they changed and moved with the cheese. He would remember that. 이렇게 됐네요. 한번 가볼까요? 뭐 어렵진 않죠. 언제 그 상황이 변했을 때, 그리고 치즈가 had been moved, 옮겨져 버렸을 때, they changed, 그들은 변했고, and moved, 이동했죠. with the cheese, 치즈와 함께. 그리고 he would remember that.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 would는, 우리가 지금까지 would는 왜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would 같은 경우는 지금 would나 could나 이런 것들이 이절 속에 대절이나 뭐 이런 절 속에 들어가면 요게 위례 그냥 단순한 과거로 뭐뭐 하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단독으로 독립되어 있는 문장에서 우드가 들어오면 얘는 보통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많이 됐죠. 하곤 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곤 했다라고 하면 좀안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위례 과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ill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할 거다. 즉, 의지가 들어갑니다. 의지. 뭐뭐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죠. 이제 여기는 그는 그걸 기억하려 했다. 애써서 그걸 기억하려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제 생각에는 좀 좋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기억하려 했다. 자, 요거 이제 자기가 이제 배운 걸 잊지 않으려고 했다. 이 말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He knew 뭘? He had learned 했다는 걸. 뭘? Something useful. 뭐에 대해서? About moving on 하는 거에 대해서. From his mice buddies in Snip와 Scurry로부터. They, 그들은 kept life simple 했다. They didn't overanalyze 하지도 않았고, overcomplicate 하지도 않았다. Things를. When the situation이 변했을 때, 그리고 the trees had been moved 했을 때, they changed 했고, and moved with the trees 했다. He will remember that. 이렇게 됐죠. 다음, then, who used his wonderful brain to do what little people do better than mice? 이렇게 왔네요. 자, 그리고 who는 used, 사용했네요. 그의 멋진 뇌를 사용했습니다. 끝났죠? 그럼 이 to는 뭘까요? 목적입니다. 뭐뭐 하려고가 되겠죠. 하려고 뇌를 사용했다. 뭘 하려고? what입니다. 그 사람이 do better, 더 잘하는 거죠. better은 지금 where의 비교급입니다. 그죠? where이 잘이니까 where이라는 잘이라는 부사의 비교급으로 better가 쓰인 거예요. 뭐 쥐보다 사람이 더 잘하는 걸 하기 위해서 뇌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쥐보다 더 잘하려고 뇌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요 덩어리가 왓절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이거 이제 잠시 한번 볼까요? 요런 거, 투두가 이제 간만에 한번 나와서 한번 보면, 요런 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절하고, 절이 나오면 절을 간단하게 준동사로 바꾸는 걸 마음대로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거꾸로, 준동사로 됐던 걸 절로 표현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요거를 투두를 어떻게 바꾸면 절이 될까요? 소대절이죠. 그래서, who used his wonderful brain so that, 이렇게 되겠죠. So that he, 자, could do 또는 would do 이런 게 되겠네요. could나 would를 쓰고 과거니까 do 이렇게 되면 똑같은 패턴이죠. who는 그의 뇌를 사용했다. 왜? 그가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려고 또는 할수 있기 위해서 뇌를 사용했다. 요게 이제 he가 없어지고 so that 없어지고 could would는 버리고 do가 to do가 된거 아닙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항상 절이 준동사로 바뀌는 것만 알아도 안 되고 준동사도 절로 마음대로 바꿀 줄 알면 좀 영어가 훨씬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저는 뭐, 별거 없지만, 가보면, then, who used his wonderful brain? 끝나겠죠. 심리적으로. to do, 쉬세요. 뭐를? what little people do better than mice가 됩니다. he reflected on the mistakes he had made in the past and used them to plan for his future. 이렇게 왔네요. 자, reflected on 또 왔죠. 그는 숙고해봤다.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 실수들에 대해서. 어떤 실수냐면, he had made in the past. 그 과거에 막 했던 실수들이죠. 그리고 used, 사용했다. 그 실수들을 이렇게 되겠네요. 끝났죠? 역시 뭐 하려고? to plan 하려고. plan이 명사로는 계획이지만 동사로 계획하다죠. 계획하려고. 뭐를 위해서? 그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려고 그 실수들을 이용했다. 즉, 시행착오에서 얻은 실수를 활용을 했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사람이 쥐보다 잘하는 거죠. 즉,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걸 그 다음에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뇌를 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됐고. 아, 그럼 여기서 장난 한번 쳐볼까요? 요 to도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바꿀 수 있겠어요? Used them? 원래 뭐였을까요? So that he would나 could 쓰고, plan. 이렇게 되겠죠. 계획을 짜려고. 요거였습니다. 그죠? 자, 장난 한번 쳐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He knew that you could learn to deal with change 했는데 그는 알았다. 대절을 당신이 could learn 배울 수 있다라는 걸뭐 하는 걸 이렇게 되죠. To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변화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될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 그 여기 보면 이 세미콜론으로 이게 표시가 나오는데 그 밑에부터 지금부터 적는 거는 요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가볼까요?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아, 뭘 당신이, 요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오는데 가봅시다. You could be more aware of the need to keep things simple, be flexible, and move quickly. 이렇게 갔네요. 자, 가볼까요? 당신은 could be more aware of, 더잘 알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be aware of, 알고 있다.
모발이 들어갔어요. 더잘 알고 있을 수 있다. The need, 필요성을. 뭐할 필요? To keep things simple. 자, 여기 한번 보세요. To keep things simple. 아까 위에서 keep life simple 나왔었죠. 어떤 사건들을 간단하게 유지하는 필요를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 need하고 to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때 to는 need를 사실 꾸민다고 보긴 좀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역시 이것도 동격의 to 부정사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동격. 우리가 앞에서 동격할 때, 명사 다음에 대절 오는 동격에 대해서 앞에 강의에서 했었죠. 요렇게. 요걸 제가 PDF로 올려놨었거든요. 예하고 대절하고 이게 명사는 꾸미는 관계가 아니고 같은 거다. 근데 여기 대절이 와야 될 자리에 명사하고 to 부정사가 꾸미는 관계가 아니고 예하고 예가 서로 같은 명사인 동격인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 요거는 제가 요것도 PDF로 한번 만들어서 살짝 올려볼게요. 아,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이렇습니다. 자, 뭔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we need,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뭐 할까요? reform, 리폼할 필요가 있습니다. our economy를. 자, 우리의 경제를 우리는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need는 동사고 이때 to 부정사는 당연히 need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 시리즈죠. 그랬는데 요거를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need라는 동사를, need가 명사도 있죠. 필요라는 명사. 그럼 얘를 명사화 시켜봤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 to가 습관적으로, need 다음에 따라다니는 to가 습관적으로 붙어요. 그럼 그대로 붙겠죠. 그래서 need to reform our economy가 되거든요. 근데 요때는 이 to하고 need의 관계가 to가 need를 꾸미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바로, 개혁하는 것이 바로 필요성이죠. 서로 같은 관계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동격이 만들어져요. 그 원래 동사의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잘 달고 다니던 동사들이 있겠죠. 이 동사가 명사화돼 버리면 이렇게 to 부정사와 동격의 명사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 뭐 wish, I wish to에서 wish가 명사가 돼 버리면 wish to, 뭐뭐 하려는 바램, 또 desire to 같은 경우도 뭐뭐 하려는 욕구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또 need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우리 fail to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죠. 그게 명사가 되면 failure 이렇게 됩니다. failure to.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못한 것, 그 실패,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또 intend to가 뭐뭐 할 의도다, 뭐뭐 할 생각이다거든요. 근데 이게 intend가 명사가 돼서 intention이 돼버리면 to가 붙어서 뭐뭐 하려는 의도 해서 동격이 만들어져요. 그때 여기 지금 온 to들을 우리가 동격의 to 부정사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게 있고요. 또한 패턴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잠깐만 보면, 요거 말고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약간 크게 해서. 자, 이거 있죠. She is able, 할수 있다. To 뭘까요? Make that kind of sound. 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able이라는 형용사는 to 부정사와 아주 즐겨 다니죠. 습관적으로 붙어 다닙니다, 두 개가. 근데 요 able이 명사가 돼서 ability, 능력이라는 명사가 됐을 때도 이 to가 습관적으로 따라와요. to make가 돼요. 요렇게. 그럼 이때도 뭐뭐 하는 능력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얘가 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동격이 됩니다. 능력이 곧뭘 만드는 게 능력이죠. 요렇게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습관적으로 따라다니는 것들도 요렇게 동격의 명사구를 만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 봤던, 예를 들면 possibility 이런 거 있죠. possibility to 뭐뭐 할 가능성, 이때 바로 이게 동격을 이루는 거예요. 또 responsible, 책임 있는 할때 이게 responsibility가 되면 책임감이 되죠. 뭐뭐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이런 동격이 되는 거죠. 요때도 마찬가지로 요 to가 동격의 명사구를 만드는 to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동격이다 아니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패턴이 원체 잘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적어볼까요? 이겁니다. 자,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습관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명사가 돼버리면 이때 to가 습관적으로 동사 명사와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사구가 잘 만들어집니다. 이런 명사구들이 영어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요. 또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습관적으로 따내다니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 형용사가 명사가 돼버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to가 습관적으로 같이 연결된 동격의 명사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두 가지 패턴에 to 부정사의 어떤
후부정사가 동격의 명사구를 만드는 패턴이 생기는데, 그럼 이게 왜 이런 말을 제가 따로 드리느냐 하면요. 보통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북투 리드라고 하면 얘는 전형적으로 꾸미는 관계죠. 읽을 책. 얘하고 얘는 동격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 뭐였습니까? 책은 책인데, I will read라 그랬잖아요. 내가 읽을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I가 필요 없어서 버리면 이게 to가 돼서 to read, 읽을 책이 된다. 그러면 이때 to 부정사는 이렇게 다시 형용사절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동격을 만든 것들은 이렇게 다시 원래 문장으로 원상복구, 이런 패턴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이 패턴들은 몇개안 되지만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뭐처럼요. way to, 뭐뭐 하는 방법, time to, 뭐뭐 할 시간, 원체 잘 나오잖아요. reason to, 뭐뭐 해야 될 이유, 그리고 place to, 뭐뭐 할 장소. 얘는 너무나 공식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들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뭘 표현할 때 굉장히 좋아요. 아, 요거는 제가요, PDF 파일을 앞에 우리 저 동격에 대절 한 것처럼 옛날에 제가 만들어 두었던 걸 거기다 한번 밑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욕심이 있으신 분은 다운받아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돼요. 어떤 일들을 단순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당신은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또 be flexible, to에 연결된 거예요. flexible은 유연한, 유연성 있는 또는 융통성 있는 이란 뜻입니다. 융통성 있어야 될 필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하고 요 앞에 to가 생략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뭔 필요냐 하면 and move, 이동, 움직여야 될, quickly, 빨리 움직여야 될 그런 필요. 이게 다 같은 덩어리죠. to에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럴 필요를 당신은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알고 있으면 좋겠다. 뭐이 말이 되겠네요. 알고 있을 수 있다. You didn't need to overcomplicate matters or confuse yourself with fearful beliefs. 이렇게 됐습니다. 가보면, 당신은 didn't need to. 여기서 need는 동사죠. 그러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일들을. 또는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너 자신을 뭐와 함께 그 두려운 믿음들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여기서 적용시켜 보면 여기서 need라는 게 지금은 동사지만 이걸 명사화 시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There is no need. 거기에는 필요가 없다. 명사가 돼버렸죠. 뭐할 필요? To overcomplicate.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요때 need는 명사가 돼서 동격의 명사로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요 부분은 뭡니까? 그 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호가를 빌려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요 위에 저 세미콜론 요거에 대해서 요런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런 거. 그러니까 미리 그 어떤 일들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항상 융통성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런 필요를 당신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알고 있을 수 있다니까 알고 있어야겠지? 뭐 이런 말이 됩니다. 또 지나치게 어떤 문제를 과장할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는 스스로 쓸데없는 믿음으로 무서워 두렵게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유가 있으니까 또 하나 또 나오네요. 그죠? 계속 가봅시다. You could notice when the little changes began so that you would be better prepared for the big change that might be coming. 이렇게 왔네요. 마찬가지로 또 당신은 notice. 자, 뭐 알아채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When, 언제 the little changes, 그 작은 변화들이 began, 시작되는지를 알고 있을 필요도 있다. 이 말이죠. So that 왔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So that이 부자들입니다. 그죠? 목적이에요. 뭐뭐 하려고. 당신이 would be better prepared. 더잘 준비가 되어 있으려고, 있으려면, 있기 위해서.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이 So that절이 변한 to 부정사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우리는 흔히 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죠. 근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뭐뭐 하려고, 그리고, 뭐뭐, 하려면. 이 말도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게 to 부정사가 목적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말로 이게 하려고, 하려면, 하기 위해서라고 된다. 삼총사입니다. 하기 위해서 말고, 하려고, 하려면. 요게 굉장히 많이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꼭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이죠. 그럼 지금 이 부분도, 위에는 to 이렇게 해놨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볼까요? You could notice when the little changes began. 버리고, to be 이렇게 되네요. To be better prepared. 더잘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 있으려고, 있으려면 변화를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좀 요런 부분들은 저 라이팅 연습을 좀 하시면 잘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자, 됐죠?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자, 시간 너무 오래 가서 He knew he needed to adapt faster. For if you do not adapt in time, you might as well not adapt at all. 자, 한번 가볼까요? 그는 또 알고 있었는데 그가 needed to adapt. adapt는 적응하다, 적응시키답니다. adapt 중요하죠. 더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됐죠? for가 왔는데 요런 for는 이유죠. 자, 이건 이유인데 저거 이 for는 for가 이유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할 때는 이거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등위란 말은 and나 but처럼 동등한 문장과 and 문장 이걸 연결하는 게 등위 접속사죠. 그럼 여기에 for가 들어가면 주어는 뭐뭐한다. 왜? 요런 이유 때문에라고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다고 해서 이게 부사절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because를 쓰게 되면 because 주어 동사. 이건 종속절이죠. 여기 있어도 되고 이게 앞으로 나가도 되죠. 주어 동사 이렇게. 얘는 이 문장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because 절은 종속되어 있어요. 근데 이 for를 쓰게 되면 이유를 얘가 여기 종속되는 게 아니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렇다. 이렇게 막 해석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여기 아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for 절을 앞으로 뭐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유, 쓸데없는 말을 너무 했나요? 자, 어쨌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do not adapt in time은 시간 안에니까 제 시간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you might as well은 also의 표현이에요. 너는 또한 not adapt 적응하지 못할 거야. at all 전혀 적응하지 못할 거야. 뭔 소리입니까? 당신은 더 빨리 적응해야 될, 그가 더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전혀 적응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어쨌든 좀 그다음 지나가 봅시다. 읽고 지나갈까요? 아,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50분 안에는 끝내야 되는데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he knew he needed to adapt faster. For if you do not adapt in time, you might as well not adapt at all. 이렇게 됩니다. He had to admit that the biggest inevitable change lies within yourself and that nothing gets better until you change. 이렇게 하네. 그는 had to admit, 인정해야만 했다. 대절을. The biggest inhibitor 했는데, inhibitor는 어떤, 억제하는 것, 제한한 시키는 것,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inhibit, 요거 H입니다. inhibit이 제한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억제하다, 제재하다, 뭘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prohibit, 이게 금지시키다거든요. 뭘 못하게 금지하다. 같은 개념, hibit 들어가잖아요. 외우기가 좀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억제하는 것, 뭘 못하게 하는 것, 장애물, obstacle의 개념이 되겠네요. 그죠? 예, 우리 보통 여기서 obstacle 써도 좋을 것 같아요. obstacle. 이렇게 되면 이게 장애물이죠. 뭐 변화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 lies,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어디에? within yourself. 당신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런 말이 되네요. 지금 막이 인칭이 막 변해서 어쨌든 그리고 또 대절도 인정해야 되는데 nothing gets better 어떤 것도 get better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 언제까지? 네가 변하기 전까지는. 이 말이 됐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perhaps most important of all he realized that there is always new cheese out there whether you recognize it at the time or not and that you are lured with it when you go fast your fear and enjoy the adventure 이렇게 되네요. 봅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 most important of all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도 이 말입니다. 저도 이게 약간 의심스러워서 찾아보니까 이게 important가 아니고 그냥 책에는 perhaps most importantly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 그는 realize, 깨달았다. 대절을. 거기에 있다는 게 항상 새로운 치즈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어디에? out there. 저 밖에. 자, 왜들은 부사절일 때 whether는 이건 말건 인지 만지 아닌지 간에 상관없이 이 말이죠. Whether you recognize it, 네가 그것을 인지 recognize 인지하고 있던지 at the time 그 당시에 or not 아니던지 간에 이 말이죠. 네가 바깥에 치즈가 있다라는 새로운 치즈가 있다는 걸 알건 말건 간에 치즈는 항상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and 또 대절도 깨달았는데
연결을 안 놓고 엔드로 잘라놨네요. 앞에 이제 주어 동사 여기 생략된 겁니다. 반복된 거예요. 또 깨달았는데 뭐를? 당신은 you are rewarded. reward는 보상하다, 보답하다라는 동사니까 수동태니까 당신은 보상받는다는 것도 깨달았죠. with it.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it은 뭘까요? new cheese겠죠. 새로운 치즈로 보답을 받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언제 보답을 받게 되느냐면 when you go fast. 지나가다니까 뭐 극복하다 이런 뜻으로 당신의 두려움을 지나가고 극복하고 and enjoy 즐길 때 뭐를 그 모험을 즐길 때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치즈로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것도. 자, 이 치즈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라고 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찾아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perhaps most importantly he realized that there is always new cheese out there. whether 이건 말건 네가 recognize 타건 말건 at the time or not and that 또 깨달았는데 you are rewarded with it 언제? when you go fast your fear and enjoy the adventure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게 갔습니다. 아주 들으신 분들 고생하셨네요. 자, 끝.